네, 오늘 9월 9일이고요. 꿈나무 정보도서관 지하 그림책정원에서 오늘 저자 특강 피맛골에 내려온 남산을 듣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름 있는 중 맨 밑에 있는 김찬휘라고 유튜브 김찬휘 TV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형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경 합니다. 네, 먼저 뭐 저희 셋의 관계부터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 셋이 저기 노래를 부르고 있죠? 저희 셋이 아닌 사람은 얼굴을 지웠습니다. 저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참 예? 답이 아니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식 서양 교육이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어딜까요? 배재. 네, 배재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배재고는 1885년도에 생긴 학교고요. 저희가 99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정동의 마지막 졸업생이고, 저희 뒤에는 지금 이제 강동구 명일동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동의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조사진이 그러면 1984년 졸업사진이니까 84년 사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교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재는 교가가 워낙 쉬워서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길거리 지나가서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걔를 둘러싸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배재교가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배재학당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거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누군지는 얼굴이 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오래된 관계다. 이런 얘기고요. 그때 관계가 이어져서 이제 책까지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런 책을 쓰게 된 경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우리 리더인 김영진 님이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우리 김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에 보면 이게 흑백 사진들이 있고 칼라 있지만 여기 이제 1971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 인천 송도에서 역장, 뭐 조선총독부 중앙청 이제 창경원인데 이 사진을 사진은 창경원 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경원. 71년은 창경원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창경원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오래된 네. 1971년에 촬영된 사진을 그 사진 작가이시자 출판사 대표님이신 조성봉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의 따님께서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아, 와 계십니다. 예. 한번 인사해 주시죠. 조성봉 선생님의 따님이신 조은희 대표님께서 이 사진을 이제 당신들 셋이 마음껏 써라. 마음껏 써가지고 이 사진을 활용해서 뭐 스토리를 만들던 뭐 영화를 만들던 마음껏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맞춰서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71년도면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인데요. 반세기 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똑같이 그 동일한 위치를 잡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거를 경향신문에 저희가 반세기 기록의 기억이라고 제 친구 셋이서 칼럼을 매주 금요일날 연재를 하고 있어요. 조깁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예. 저게 신문에 매주 나고 있는 겁니다. 예. 금요일날마다 납니다. 예. 이게 요새 이제 온라인 시절에 이제 소위 말 뉴스페이퍼 종이신문을 동두천 도서관에 이제 공무원님께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잘 코팅까지 했었는데 요걸 이제 연재하다 보니까 어디 출판사에서 한번 책으로 묶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묶여진 책이 오늘의 이제 북토크의 소스인 피맛골에서 내려온 남산의 토끼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마침 저희가 사진첩 받고 난 직후가 2021년이에요. 우연히도 딱 50년이 지났더라고요.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죠. 아, 50년 반세기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찍는 건 아니고요. 찍는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찍고 저희는 이제 글을 써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 줄씩 하고 있으니까 혹시 금요일날 경향신문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딱 뒤 펼쳐 보시면 저희 셋 중에 한 명의 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회까지 연재된 건가요? 지금 88회까지 연재됐습니다.
88에 맞습니다. 88에. 예. 그래서 요 책도 혹시 여기 도서관에서 보시게 되면 책 어떤 재미가 있나 하면 이제 저희 톡을 보시겠지만 맨 앞에 누가 썼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럼 읽어 보신 다음에 요거는 김영진이 썼을까? 정치형이 썼을까? 김찬희가 썼을까? 이거 맞추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책 나온 걸 갖고 책 제목이 일단 피막골로 내려온 남산의 토끼인데 네, 여기가 바로 피막골입니다. 피막골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예. 네, 피막골에 뭐 청진동 해장국집도 있고 거기 참 하루 열심히 일하고 고된 거를 여기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이렇게 피로를 풀던 곳인데 여기가 이름이 왜 피막골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보관 대작들이 말 타고 지나가 일반 서민들이 피해 거기 이분이 아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토크가 어렵지 이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이 사실 쓰셨고 우리는 사실 이름만 건 겁니다.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진짜 많이 알고 계시네요. 피막골 피가 피한다 마가 말, 말을 피한다. 그러니까 종로 이 큰 거리에 고관대차들이 마차라든가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거기 머리를 조아려야 되니까 평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뒷길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을 피해라. 그럼 뒷길에 있으면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길을 피막골이라고 불렀고 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주막이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고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서 피막골로 이제 발전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치에 대해서 네. 사진에 보니까 이제 빈대떡 네. 이런 것들이 서민의 서민의 음식이었겠죠? 그요 이제 빈대떡이 생긴 건 1960년대 이후니까 네. 조선시대 먹던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다가 요 경원집은 이제 피막골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시 계획에 들어가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집은 경복궁 뒤로 옮겼다가 저 얼마 전에 가봤더니 경복궁 뒤에서 망했더라고요. 아 마음 아파. 우리나라 저 너무 음식점들이 많이 망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의 피막골 모습입니다.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이거하고 여기하고 와. 예, 와. 요 오른쪽에 사진에 안 보이는 부분이 교보문고예요. 아. 예. 그래서 거기 차 보시면 차에 큰 구멍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작은 구멍이 올까 말까 하는데 거기를 타고 쏙 가면 피막골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교보문고 가시면 큰 구멍 말고요. 그 뒤로 가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쭉 따라가시다 보면 피막골 간판 나오고 쭉 가면 재밌는 게 아까 같은 그 빈대떡집이나 해장국집이 이 대형 빌딩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점처럼. 그러면 기분이 좀 묘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초현대 식구물에 갑자기 무슨 뭐 닭뼈다귀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로 밖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피막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피막골이 이제 없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예, 광화문서부터 보통 종로 몇 가까지 없어졌을까요? 한 종로? 한 3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한 게 종로 한 2가 정도까지 2가까지 예. 3가부터는 아직도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가부터 5가까지 보면 옛날에 그 음식점 흔적들이 조금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광화문에서 종로 2가 사이에 있던 곳이라서 이 철거된 음식점이거든요. 철거된 음식점을 고스란히 잘라갖고 경희궁터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서울 역사박물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헷갈린다. 서울 역사박물관이 여기 모셔져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당시 외상장부도 있고 당시 먹던 막걸리잔도 들어있고 밥그릇 뭐 밥통 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데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SBS TV에 나왔다는 것까지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1990년 이후의 모습일 텐데 그때 철거될 때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원조 청일집이 있으니까 그것도 혹시 경희궁터 한번 가보시면 서울 역사박물관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피막골 얘기를 한번 봤고요. 이 제목이 이제 피막골로 내려간 남산의 토끼인데 네. 남산의 토끼가 피막골로 왜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저자지만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목이 저희가 이제 처음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책은 원래 저 기사는 반세기 기록의 기억입니다. 네, 기록의 기억. 그것 좀 멋있죠.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경향신문 편집자가 지어준 거고 이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저자들 보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정치영구는 사진으로 읽는 50년 이거 맞죠? 네. 사진으로 읽는 71년과 현재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재미없는 제안을 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그런 제목으로는 책이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재미있는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책을 하나 출판을 해가지고 그 책을 사실 출판하는데 일본의 그 교토대학에서 1년 동안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토대학 지리학과에 계시는 교수분한테 그 책을 보내면서 이 책도 한 권 같이 보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책을 잘 받았다고 메일이 왔는데 책 제목 피막골에 내려온 남산의 토끼가 무슨 의미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그 뜻을 좀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제목인데 여기 저자도 설명을 네. 책에 보면 피막골 내용이 따로 있고요 남산 토끼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괜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들었고 이런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출판사에 생각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팔리고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많은 걸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여러 겹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의 변천과 함께 상상력 그 지난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모되어야 되는 필요성과 이렇게 또 처하는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야, 이게, 야 이게 출판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력의 파도로 아, 그렇군요. 네. 저, 네. 제가 볼 때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 토끼의 얘기가 이제 동화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남산의 토끼는 사실 남산 케이블카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소부와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얘기로 풀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토끼의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제목을 그 반세기 기억의 전람회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김동률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저 김 전람회를 해갖고 반세기 기억의 전람회인데 역시 까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제목이 됐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딘지 맞추시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송도현 수욕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기억력까지 기억력까지 갖고 계십니다. 야, 너무 똑똑하신 분이네. 네, 아리아리아 괜찮습니다. 예. 경포대 이게 저희 이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물반 사람 반. 아, 이거 이제 요새는 그 바닷가에 보면 해상 안전 요원이 있잖아요. 그건 물에 어떻게 사고가 날 거에 대비해서 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아마 육상을 좀 관리하는 요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천 송도 얘기를 우리 김영진 군이 쓰셨죠? 아, 예. 그 인천 송도 해수욕장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랑 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갔다 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인천 송도 해수욕장이 이렇게 서해 쪽이다 보니까 물이 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쓴 얘기는 그 물의 온도와 바닷물의 온도와 사람의 몸의 온도 36.5도가 똑같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변을 막 그냥 요새야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해수욕장이 있지만 뭐 저 당시에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변을 하니까 네. 물의 온도와 사람의 체온이 똑같은 항온 동물이 저기서 뭐 제가 좀 재밌게 심장마비로 죽을 이유는 네. 전혀 없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제가 썼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진짜 해수욕장 가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사실. 지금도 기억해보면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안 들고 따뜻한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송도에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데가 이제 서울 서울과 이제 경기 수도권 뭐,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사실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아하. 요새야 좀 여유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 그 하루 걸어 하루 먹게 살던 한국 어려웠던 시절에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그렇구나. 유일한 해수욕장이 송도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그땐 동해안 가기도 어려웠죠. 대관령 한계령 타고 가려면 몇 년도 사진이죠? 71년 전부 71년 사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누구 또 정치현 교수님 말에 하면
송도는 해수욕장이 아니라고. 아 근데 이름이 일단 송도인데 부산에도 송도가 있고 송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송도면 이게 뭐 소나무와 관계가 있는 건데 왜 섬인가요? 여기가? 소나무의 섬인데 왜 섬인가요? 그 이제 송도라는 지명이 한국의 그 해수욕장만 해도 세 군데 있거든요. 인천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송도 해수욕장 있고요. 그다음 포항에 경북 포항에도 송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인데. 그 송도라는 지명은 일본인들이 붙인 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를 이제 일본말로 마쓰시마라고 하는데 마쓰시마. 일본의 그 미야기현이라고 그 후쿠시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후쿠시마 남쪽에 있는데요. 네, 미야기. 거기 마쓰시마 송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승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3대 명승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경치가 좋은 데인데 거기 분위기가 이제 섬이 많은 지역에 그 섬들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비슷한 경치를 가진 곳에다가 송도라는 지명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송도도 해안에 소나무들이 자라고 경치가 좋으니까 송도라는 지명을 붙였고 또 이 인천 송도 해수욕장을 처음 개발한 것도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제 이 서울하고 인천 주변에 그 관광지로 처음에는 인천에서 혹시 어디를 그 개발했는지 아시겠어요? 인천에 제일 유명한 관광지 그러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차이나타운도 네, 있고 차이나타운에서 멀지 않은 월미도. 예, 월미도가 있죠. 그래 월미도를 처음 일본인들이 그 경인 지역의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월미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커지니까 새롭게 개발한 게 이 송도 해수욕장.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이제 송도 해수욕장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지명도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인천 사람들은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송도라는 지명이 그 러일 전쟁 때 그 한국 바다에서 싸웠잖아요. 서해에서 싸웠는데 러시아 배를 두 척을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시켰죠. 네. 그 침몰시킨 함대의 한 배 이름이 송도 맞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일본의 송도라는 그 배 전함의 이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일본의 그 명승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산도를 좋아했는데 배 이름이 한산도 됐다가 거기서 대첩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뭐 그런 그런 느낌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아 이제 우리가 71년도 사진을 봤는데 궁금한 게 50년이 지난 인천 송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짜잔짜 개봉박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짠. 저기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여기. 아,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바뀌었고요. 저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렇죠.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예. 일시 주차장이죠. 네. 그래서 2011년에 해수욕 불가 판정을 받고 폐쇄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수욕 하다가 물 좀 먹으면 병에 걸릴 수가 있다. 수온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다 보니까 또 더 심해졌군요. 예. 저게 이제 그 송도가 지금은 인천에 제일 유명한 신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첨단 그 고층 건물들, 뭐 그렇죠. 호텔들, 또 뭐 대학들이 다 송도에 옮겨지고 그러면서 그 일대를 다 바다를 메웠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으로서 이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이 사진이야말로 50년의 세월의 변천을 잘 보여주는 참 사람이 동안에 자동차가 들어섰다니 네, 그런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나무는 제가 제목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이동 백송이다. 통이동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통이동? 사천. 네 맞습니다. 예. 백송 그러면 흰 소나무 같은데요. 우리 예. 정치형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통이동은 예. 이제 그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동네죠. 그래서 서촌이라는 지명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서촌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경복궁 옆입니다. 옆이고. 그 통이동에 저런 그 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흑백 사진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백송이라는 게 이제 그 흰 소나무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백골송이라고 하는데 그 백송은 이파리가 하얀 게 아니고 저렇게 그 나무 껍질 나무 그 줄기가 하얘서 백송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졌고요. 원래 이제 백송은 주로 중국이 원산지거든요. 근데
워낙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이 백송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중국에서 뭐 사신 같은 사람들이 저 백송을 구해와가지고 저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이 나무도 그러니까 그 정원수로 누가 키웠던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알 수가 있냐면 저 자리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큰 길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골목 안쪽에 한참 들어가가지고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추사 김정이 집에 심었던 그 나무라는 설이 있어요. 지혜 백송.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조 임금 아시죠? 영조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연인궁이라고 불렸는데 그 왕자가 살던 집이 창의궁이라는 궁궐이 물론 이제 그 궁궐 이름은 궁이지만 이제 그 일반 사전대 그렇죠. 거기에 그 마당에 있던 나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후자 쪽이 아마 더 유력한 거 그러니까 영조의 원래 어릴 때 살던 집에 있던 그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의 사저에 있던 네. 나무였다. 참 이 나무가 이제 아름다운데요. 네. 50년이 흘러서 나무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이제 이게 그 고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송이란 것들이 중에서도 이 나무가 굉장히 아까 전 사진 보시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이미 이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다시 한국에서도 그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백송은 조금 큰 나무들은 웬만한 건 다 귀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60년대 그 여섯구름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 통일동 백송 같은 경우에는 90년인가요? 그 태풍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저 이렇게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이 나무가 죽게 되니까 이제 아예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저렇게 이제 밑둥만 남았고 네.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좌우에 네. 그 나무들이 보이는데 네. 그게 이제 새로 갖다 새로 심은 백송. 네, 백송. 그래서 그 지금 백송을 진짜 온전한 모습을 큰 나무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북촌에 그 헌법 재판소에 가시면 그 마당에 백송이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조계사, 조계사에도 백송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약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파괴된 백송들이 많아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그런 백송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해제된 건가요? 해제됐어요. 그래서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비정하네. 천연기념물에서 해제가 됐지. 원효로 해도 예전에 백송이 한 그루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참. 근데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를 이렇게 푸르고 굉장히 강건한. 청송은 강건한 것 같은데 백송은 예, 그 굉장히 허약한 다른 면. 그러니까 이제 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한국 토종 소나무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자라는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서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소나무 많은 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았던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해서 일부러 보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다 잡목이라고 치고 소나무는 특별히 보호를 했어요 국가에서. 왜냐하면은 그 소나무를 건물 만들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 궁궐 건축할 때 그렇죠. 소나무로 짓잖아요. 그리고 뭐 관을 만들 때도 소나무로 만들고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금줄 치잖아요. 그 금줄에도 소나무 가지를 저 이파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인의 이 일생은 소나무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보호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장수의 뜻도 표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소나무를 얼마나 좋아하면 소나무 음료수까지 있겠어요, 이 나라가. 소나무 음료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소래 입. 이거 들여보셨죠? 소래 눈.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틀렸습니다. 장수의 그거. 네. 네. 그리고 요 그림을 보면서 요건 어떤 건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도다리 난가리에 그 노래죠. 예. 여기 영도다리입니다. 영도다리. 영도다리 이 노래가 굳세어라 금순하죠. 도대체 이 노래가 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왜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또 북한에서 침략을 해서 우리가 피난을 가게 되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뭐 롯데타워도 생기고 뭐 좋은 건물들 높은 게 많지만 영도다리가 저 당시에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다리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도개를 합니다. 도개군. 다리가 한 80도 정도 들어 올려진대요. 그러니까 신기한 다리고 영도다리 하면 다 이제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6.25 전쟁이 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영도다리에서 만나잖아요. 또 부산이 맨 마지막 이제 몰려와도 거기 피난처니까. 그래서 이제 영도다리에서 만나는데 그 현인 선생님의 굳세어라 금순아는 그 이렇게 만나지 못한 가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순아 어디를 가서 길을 잃고 헤매느냐 하면서. 맞아. 그래서 제가 영도다리 이제 조개에 맞춰 사진을 찍으러 왔더니 영도다리 밑에 옛날에 그 점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가족은 안 보이고 하니까 생사가 궁금하니까 돈을 내고 점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점집들이 역수로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다리입니다. 또 옛날에 그 너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아 예. 그럼 저 부산 사투리 한번 해보세요. 아, 부산에서 이렇게 일치는 애들 엄마 말 안 듣고 그럼 다. 어머니들이 네. 영도다리에서 주웠다 그러고 네. 어머니들이 자기 야야 네. 내가 너 같은 애를 낳고 기장미역을 먹었나 이러시더라고요. 기장미역. 네. 이제 영도다리가 되게 슬픈 다리면서도 영도다리에서 주웠다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애들이 갔다가 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시체도 많고 그랬대요. 실제로 네. 전쟁 고아들이 많이. 예, 네. 전쟁 고아들이 보니까 네. 영도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얘기가 이제. 네, 지금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가라. 예, 네, 옵니다. 뭐 좀 바뀐 것 같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현이 이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거? 글쎄,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예, 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됐는데 색깔을 좀 칠했죠. 색깔을 칠했고 아,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지금 다리가 지금 이제 안 들어 올려져 있는데 예. 지금도 들어 올리나요? 예, 지금도 그 들어 올립니다. 아, 들어 올려요? 요즘에 이제 이게 관광객들이 이거 들어 올리는 걸 보러 구경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그때만 예 그것도 그때만. 제가 그거 들어올리는 거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아하. 또 지난 그 코로나 때는 또 그게 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예. 야,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정치원 교수님 도계하는 사람 찍어 올렸는데 시간을 못 맞추는데 영도에 사는 구민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이걸 한번 들어 올리면은 차량이 통제가 되고. 그렇지. 집에도 그렇지. 못 가고. 네,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 예, 예, 예. 그렇겠네요. 예. 근데 뭐, 그래서 저 뒤쪽으로 다리를 좀 쳤죠? 네, 다리가 지금 영도 건너가는 게 세 개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다리가 또 보이시죠? 네, 다리 뒤에? 있고. 예, 저, 저쪽으로도. 아, 저 오른쪽. 아, 오른쪽에도 있고. 큰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 들어 올릴 때는 좌우로 움직여라. 네. 아, 보게 되는구나. 네. 영도다리. 예, 그런 또 효과가 있군요. 영도다리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영도다리 저번에 몇 년 전에 갔더니 다리 앞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현인 선생님 노래가 나옵니다. 눈보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가서 꼭 한번 눌러보시고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앞에 학생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영도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막 들어 올렸을까요? 심심해서 들어올리지 않았을까? 애초에 왜 들어올렸을까? 왜 들어올렸을까요? 네. 학생이 있어서 힌트!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진에 힌트! 배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갖고 50년 뒤에 사진을 찍으면서 배 지나갈 때 찍어 그랬더니 네. 이렇게 찍었어. 이 배가 이만해졌어 이게 지금. 참 찍은 친구가 참 아이디어가 조금 큰 배를 찾다 보니까 몇 시간 기다렸는데 큰 배가 안 왔대요. 그래서 작은 배 지나가는 거 제가 찍을 수밖에 없었다. 아, 네, 큰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 네.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다 보니까 네, 네. 유역선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큰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다리를 들어올릴 때 이제 큰 배들이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올린다. 네, 형진이 고생했습니다.